9월 17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들이 제주 성산포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했다가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혔습니다. 최 시장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사흘 뒤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기념 서명까지 했다는 의혹에 흔적을 지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무시받고 있다는 인천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합니다. 반면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노조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두 회사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1,100대가 멈춰서게 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오는 2021년 소방서가 신설됩니다. 가칭 검단 소방서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 북측을 관장하게 됩니다.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산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SG 산업 개발이 선정됐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뒤 그동안 표류해온 을왕산 일대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석 달째를 맞아 오늘은 인천 중구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발전하는 중구, 새롭게 도약하는 중구를 주창하는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직격 인터뷰로 문을 엽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 주민들에 대한 약속과 포부를 직접 들어보는 대담 시간, 직격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모셨습니다. 인천의 중심이죠. 터줏골인데요. 인천 중구 구정을 이끌고 있는 홍인성 청장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취임하신 지 세 달째 접어들었는데요. 이 소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태풍 북상에 따라 긴급 대책 회의로 첫 구정 업무를 시작하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현안 사업과 부서별 업무 보고 그리고 또 동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두 달여 동안 숨가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비상이 또 걸리고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구민들과 마음을 활짝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현안 해결과 공약을 이행을 위해 실무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계속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가며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히 열심히 현장을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선 7기 우리 인천 중구의 핵심 구정 공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원도심과 영종 신도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핵심 공약을 6개 정도로 봤습니다. 첫째, 그 6대 핵심 공약은 영종 영유의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과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영종영유의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 등 생활인프라 구축, 그리고 계양역사문화지구를 근현대역사문화유산과 연결하여 원도심 역사문화 순례길을 조성하는 일, 그리고 중구 해양문화복합 항만벨트를 조성하는 일, 그리고 영종 쪽에 공항철도 환승하는 일을 비롯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요금현실화 문제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투입 예산 규모를 검토 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대 핵심 공약 중 이청사 건립은 이미 추진 중이며 내년에 중구 이청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청사 준공과 함께 영종 영유 주민들께서도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여 주민들이 생활 환경의 실질적인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향식 민생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민의 안전, 복지, 주거 환경, 기반 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해결이 시급한 모든 행정 과제를 조사하여 구에서 해결 가능한 2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거나 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공약 사항을 세분적으로 나누어서 실행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 중으로 9월 중에는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중에는 이 구체적인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나오게 되겠군요. 상향식 민생 행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심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이 중구의 과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중구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그 원도심 지역과 영종 지역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연도심 지역은 그 지역 쇠퇴 과정이 가속화되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이고, 영종 영유 지역은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구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내향 재개발 사업이 중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 구상인지요?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영종 영유의 생활 인프라 구축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예산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내향 재개발 사업은 우리 중구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의견이 100%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도심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 재생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8월 28일에 송월 주택 재개발 구역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으로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지난 8월 31일에는 신흥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또한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월동과 신흥동 지역 이외의 원도심 지역은 기반시설과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 등 도시 환경 정비를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 영유 지역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는 우리 중구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현안 중의 하나이기에 신도시급의 생활 인프라를 신속하게 갖추어 인천공항의 배후도시로서의 최적의 생활 편의 시설과 친수 환경을 가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영종 영유 지역 주민들께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종 영유의 이청사를 내년에 준공하고 그 준공 시기에 맞추어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 영유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대형 병원을 유치하여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서 우리 응급 환자가 생기면 약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서 그 종합병원 청라나 우리 원도심 쪽에 종합병원으로 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욱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항 철도의 요금제는 영종 영유 지역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되어 환승 할인이 불가능한데,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정 예산 협의회가 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국토교통부와는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기획 예산을 아직 확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정식 의원한테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사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더 진행하기로 했으며 제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지원 기한 연장과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염류교가 2023년에 완공되고 영종용유 주민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내항 재개발 과연 어떻게 돼가지 도대체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꾸려나가시는 건지요? 예,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항 재개발 사업은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현안입니다. 내항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협의하여 해양문화복합항만으로 재개발하기로 공약하였고 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원도심 재생과 영종용유의 관광인프라까지 고려하여 내항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항 재개발은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 진화하며 개발해야 되는 사업으로 특정 부두의 부분적인 개발 착수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 개발 전문 업체로부터 원도심을 포함한 내항 전체의 재개발에 대해 그 최적의 컨셉 개발 컨셉을 제안받고 내항 전체의 재개발 계획을 확정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항 재개발은 우리 중구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통해 우리 중구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장님께서는 과거 이 시리파 인천대학교의 행정에도 참여하셨고요. 또 참여정부 시절에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한 달인이다. 또 행정을 헌하게 꿰뚫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4년 임기 동안에 내가 청장으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사업이나 가치가 있다라면 살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예, 제가 배웠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학교의 홍철 총장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지금 인천시장님을 하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하면서 사람 중심의 사람이 우선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켜 구민들이 참여하는 중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향식 민생행정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건의하고 제안하게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주민 참여를 통해 구민이 존중받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영종용유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과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우리 중구만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가 숨쉬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공항철도 요금제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독립 요금제가 적용되어 환승 할인이 불가능한데 이는 수도권 주민과 영종용유 주민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형평성의 문제로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저는 이러한 차별 정책이 초속히 시정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이 차별 정책이 시정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현실화를 위해 통행료 지원 기한 연장과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과 협약한 대로 제3연육교가 2023년 내에 완공되고 영종용유 주민들께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용유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대형병원을 유치해 생명권이 보장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라면 정말 이 중구 또 영종용유 지역이 이 사람이 살기 아주 편리한 그런 첨단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데요. 아까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구청 제2청사를 영종 연유 지역에 건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건립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2청사를 영종 연유 지역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 등의 자문을 구하고 협의한 결과 당시 진행 중이던 영종 복합청사 별관을 설계 변경하고 두 개 층을 증축해서 제2청사로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공사 중이던 영종 복합청사 별관의 구조, 또 추가 사업 기간, 사업비 증가액,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세부사항 조율이 필요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을 통해 민원의 편의 제공과 행정공간 확보를 위한 제2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종복합청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관을 설계를 좀 변경해서 중구 제2청사를 짓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영종 용유 지역에 중구 제2청사가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영종 용유 주민들의 행정 이용 편의가 굉장히 증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군요. 자치단체장으로서 새로운 각오가 늘 샘솟음 치실 것 같은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과 우리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같이 모시고 행정과 정치를 배웠던 사람으로 사람이 먼저인 중구, 사람이 존중받는 중구, 구민이 주인인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늘진 곳부터 살피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4년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주민께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주민들께서 존중하는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인 그래서 사람 우선인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서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주시면 언제든 소통하며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사람이 먼저인 중구, 또 살맛나는 중구, 구민이 주인이 되는 중구를 만들겠다. 그야말로 이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각오로 들리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향식 민생 행정을 구현하겠다. 네,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을 섬기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모시고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석 달째를 맞아 마련한 인천일보TV 뉴스 특집. 발전하는 중구,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 중구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르네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